첫 번째 뉴스는 물가 얘기부터 좀 가봐야 예, 되는 거겠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예, 5월 대비죠. 2.6%가 상승했는데 네. 이게 2012년 4월에 2.6% 이후에 9년 1개월 만에 가장 월간으로 가장 크게 오른 거죠.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올 4월에 2%대를 넘어선 이후에 상승폭을 이렇게 키워가니까 네. 야 우리가 뭐 방송에서 미국의 인플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통계청이 이제 2일에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46인데 이게 네. 기준이 2015년을 100으로 잡고 이제 107.46이라는 거예요. 작년 동월 대비해서 2.6%가 올랐는데 전월 비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0.6, 2월에 1.1, 3월에 1.5, 4월에 2.3, 그리고 지난달에 2.6. 그러니까 저기 차트에 나오죠? 이 물가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 네. 상승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거죠. 네. 하물며 2020년 저 5월 이렇게 보면 저건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던 것이 플러스 2.6으로 돌아선 거니까 야 차트가 저게 정프로 갖고 있는 주식 차트면 얼마 좋을까? 올라가면 N자형 상승인데 저게.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이제 본 거예요. 네. 예, 특별히 착황부진과 조류 인플라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무려 12.1%가 올랐습니다. 농산물 16.6%. 예를 들면 파가 130, 그러니까 작년에 파한 단에 뭐만 원이었으면 대파 대란. 대파가 그 대파 뭐 저런 거 한다며 대파 재테크. 집에서 화분에다가 네, 대파 키우시고. 130%. 네. 야, 이게 달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 달걀 많이 올랐어요. 45%. 쌀도 14%. 쌀 많이 올랐어요. 어이, 뭐 쌀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축산물이 10.2, 수산물이 아, 0.5 돼지고기 많이 이렇게 올랐고.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CPI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뽑고 그다음에 PC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성 그리고 이제 작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이런 거는 빼고 보는 지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공업 제품 물가는 3.1%.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업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 석유류 아, 네. 23.3%. 그죠? 이게 육간대 여러분 듣는 이제 그 경유 휘발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8년 8월에 27.8% 오른 이후에 월간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전기 수도 가스는 4.8%. 이건 이제 유틸리티라고 이제 정부에서 통제하는 거니까 조금 낮았고요. 서비스가 1.5% 올랐습니다. 뭐 개인 서비스, 공공 서비스 나누는데 뭐 대동소이하고요. 이건 뭐 구조적으로 서비스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하면은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게 통계청에서 460개 품목을 일단 정해요. 네. 460개 품목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가중치 1000을 준 다음에 그 항목별로 이렇게 세부 항목 그 네. 대분류 항목을 주는데 대분류로 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입니다. 이게 165. 그러니까 전체 1000 중에 네.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137이고 그다음에 음식, 숙박 이게 131.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항목으로 보면 전월세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네. 뭐겠어요? 뭐 휘발유 값뭐 이런 식으로 민감도가 이제 있는 가중치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물가 얘기를 하면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식료품 같은 것들도요. 아마 장에 가보시면 아까 대파 뭐100% 이상 올랐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식료품은 작년보다 더 빠진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후가 다안 좋아서 전체적인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네. 작년에 워낙 비쌌던 거예요.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아야 올해는 이거 심자 해가지고 많이 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대란이 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이제 대체로 옳은 것 위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물가는 계속 올랐다는 얘기만 하는데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체감하는 거랑 다르지? 이런 이유가 이제 옳은 것 위주로 이제 그 기억을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물가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지난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이주열 총재도 야 연내 금리 인상 뭐 이거 미국하고 미국 한 다음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법은 없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도 꽤 오르고 있어요. 국고채 금리도 2% 이제 초중반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주식은 우리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렇겠죠. 실제로.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금리나 우리 물가도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야 우리 국고채 사지 뭐 그렇잖아요. 뭐 국민연금이다 보험회사다 이런 데서 이제 운용 담당 CEO가 네. 야 국고채 그거 뭐 10년짜리 2% 중반인데 그냥 그거 사자 이렇게 얘기할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네네네. 배분에 있어서 주식이 좀 불리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에서는 일시적이다. 음흠. 미국 연준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름값 기저 효과가 있는 거고 네. 또 보복 소비 같은 것들로 일시적인 거지 연말로 가면 이제 물가가 평탄화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지난번에 그 아까 차트에 보여주는 것처럼 물가가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1에서 2%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 조금 올라가는 게 어쩌면 우리 소비나 우리 경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계란이 진짜 많이 비쌉니다 요즘에. 네, 계란 많이 먹어요? 아무래도 좀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계란이 좀 많은데 이게 이제 계란이 뭐 가끔 뭐 유정란 이런 건 이제 비싸도 아니 뭐 그러려니 이제 이러겠는데 좀 저렴한 계란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근데 왜 하얀 계란이 없는 겁니까? 아, 그 껍데기 하얀에. 네. 한참 그거 네,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이 하얀 계란이었거든. 아,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 뭐야? 우리끼리한. 네, 그런 색이 돼. 네. 살색. 그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누런 친구들이 좀 아마 저 그 껍질 자체가 약간 더 저 튼튼해 갖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리고 깨지는 경우도 좀 덜하답니다. 그래요? 네, 그쪽으로 더 많이 키우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에 따라 틀린 모양이지. 네, 뭐 계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건영 부부장 책 달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요?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책이 나오지도 않았거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지금 예판 중이잖아.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사령탑이 네. 첫 만남을 가졌군요. 이제 좀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좀 보이는 건가요? 이제? 이게 사실 정부 출범한 지가 지금 뭐 사실 당선 기준으로는 11월이고 출범 기준은 1월이니까 한 4, 5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만나는 건 아니지. 화상으로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류호 중국 부총리가 화상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미국 측에서 류호 부총리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야 당신네 위안화가 너무 강하다. 우리가 뉴스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6.3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니까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일반 소비자 제품 같은 거, 소비 제품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위안화가 강세되니까 이게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아, 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비싸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환율 이게 그 우리가 뭐 강해서 뭐냐 니네 달러가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양쪽 하나 돈 너무 많이 풀고 이러니까 네네네. 이게 자연스럽게도 유로화 대비도 한번 해봐라 니네 요즘 달러 인덱스 그 위안화 들어가지도 않은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빠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했을 거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들 소비자 물가를 우리가 자극한다 그러는데 니네 지금 그 트럼프 연간에 관세를 얼마나 올린 줄 아니?
원래 2017년에는 중국산 제품이 부과된 평균 관세율이 3.1%밖에 안 됐는데 관세 전쟁 이후에 평균 19.3%나 됐거든. 네. 그런데 이 19.3%로 올렸으면 16% 이상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3.1%에서 관세가 19.3%로 올랐으니까. 니네가 올렸는데 우리가 올렸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는 93%는 미국 소비자나 수입업자한테 전가가 됐고 나머지 7%만 중국에서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올린 거는 미국에서 다. 그건 뭐냐. 이 중국산 제조 그 제품 소비재를 위시해서 이런 제품이 워낙 탁월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관세를 높이더라도 여기 물건값을 깎은 적이 100개 중에 7개밖에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원상복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에 보복 소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는 데다가 또 중간재 같은 것들이 쇼티지가 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내 열연 가격 있잖아요. 열연 강판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8월 저점 대비해서 무려 270% 작년 8월 대비하면 270%나 올랐는데 중국산 첨가제는 25% 알루미늄은 10% 추가 관세가 네네네네. 붙고 있으니까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유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화상회담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때보다는 류어 부총리와 옐런 미 재무장관 간의 대화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트럼프 때는 그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회담을 해도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니다 그러면 끝이니까. 야, 너가 그런 얘기하니?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류어 부총리를 거의 트럼프가 직접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백그라운드도 좀 비슷하거든. 둘 다 이제 경제학을 했고 전임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출신이었고 그래서 네, 네. 어쩌면 앨런 미 재무장관과 류어 중국 부총리의 대화는 전보다는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단 이렇게 둘이서 만나고 화상 회의를 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전혀 안 만나고 있다가 류어 중국 부총리가 타이라고 무역 대표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 책임자들 네. 경제 분야 책임자들의 접촉의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네. 워낙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노선이라는 게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뭐 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외교 안보와 경제 금융을 투트랙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수장들의 만남 어떻게 또 해법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중요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아마 어제 이거 많이들 관심 가져셨을 것 같은데 아기상어 뚜루뚜루뚜뚜. 요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또 언급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 참 관심의 영역이 대단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아기 상어 베이비 샥이죠. 네. 베이비 샥의 영업한 동요 유튜브 영상을 자기 트윗에 공유를 하면서 네. 베이비 샥가 모두를 이겼다. 사람보다 조회수가 더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게 맞습니까? 87억 뷰? 87억 조회? 이 영상이 누적 조회수가 87억이래요. 핑크퐁. 아마 핑크퐁 전체 아기상어 그 관련 저 콘텐츠들 다 합치면 아마 이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네. 곧 한 개 동영상으로 불가능하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경제 전문 방송에 CNBC가 이번 삼성 출판사 네. 여기 삼성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 대박이네. 야, 주가 급등. 예. 네. 근데 이거 삼성 출판사 얘기하면 난 노홍철 씨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항상 왜요? 가졌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개가 86억 개입니다. 한 화면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개가 86억 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원래 한 계정당 한 번밖에 조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네. 그 조회 한 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87억 부여가 돼? 여러 계정 우리가 뭐 잘못 아는 게 뭐 있나 보다. 그런가 보네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교롭게 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그 증권위원회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은 데인데 네. 여기서 SEC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입단속을 대대로 하지 않았다면 안았다면서 두 차례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2019년과 2020년 총 두 차례 테슬라 측에 서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네. CEO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CEO의 트윗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에 미국 법원이 변호사의 승인을 거쳐서 머스크 그 CEO의 트윗을 올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테슬라 측에서 이걸 따르지 않았다라는 네. 이 법원 명령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8년 8월에 갑자기 테슬라를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트윗을 게재를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아주 멘붕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의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자금이 확보됐다. 이렇게 트위터에 적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11% 치솟았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이제 드러났고 머스크 CEO가 같은 달 24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상장 폐지 계획을 처리하고 기업 공개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기존 결정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제 SEC가 증권 사기 혐의로 그걸 고소한 데다가 수많은 투자자들도 그 허위 오도된 정보를 이렇게 집단 소송을 제기. 이 결과로 네. 너 트윗 하려면 회사에 대해 트윗 하려면 변호사가 제가 한 것만 해라. 네, 네, 이렇게 행정 명령을 했는데 두 차례 걸쳐서 그걸 어겼다. 이렇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뭐 이 회사에 관련된 그 거에 하나 한해져 있어서 이 베이비 샤크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이 코인에 대한 것 또 이제 코인에 대한 것 비트코인 같은 거는 또 회사에 영향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쨌든 미국의 감독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라는 건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야,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럼 사실 겁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입에 대해서 네. 좀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과 함께 SEC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마 저 우리 시청자분들의 말씀이시긴 한데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재생하는 경우에는 또 이게 카운트가 된다. 일정 시간 이후라는 게 언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네. 뭐 정확한 시간은 뭐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카운트가 된다는 또 말씀들이 있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바로 또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 좀 만나러 네. 가야 되겠네요. 예.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